김세정은 단순해 보인다. 드라마 속 패셔너블한 의상과 달리 김세정은 밝고 화사한 컬러감의 심플하고 편안한 옷을 좋아한다. 김세정은 쾌활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항상 풋풋함과 긍정을 가져다준다. 일상생활에서 김세정은 청바지, 크롭탑, 티셔츠 등 기본 의상을 즐겨 입는다. 심플하면서도 발랄하고 조화로운 스타일로 세정의 날씬한 몸매가 돋보인다. 세정이는 청바지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녀는 이 액세서리를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블라우스 디자인과 청바지를 섞어 더욱 다양하고 유니크하게 연출했다. 최근 김세정은 26일 온라인상에서 열린 SBS 새수목 드라마 오늘의 웹툰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세정의 의상은 패션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이다. 벨트 디테일의 오프숄더 탑과 플라워 플리츠 스커트. 김세정은 허리 기장의 탑벨트로 날씬한 허리를 강조했으며 토우 발목으로 상큼한 룩을 연출했다. 또한 김세정은 짧은 머리와 옆으로 쓸어 넘기는 앞머리를 묶어 분위기를 연출했고 청량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귀걸이, 반지, 팔찌로 포인트를 줬다. 김세정은 조합해 하이라이트를 더했다. 블레이저 티셔츠와 주름 치마. 김세정은 러플 티셔츠에 벨트, 버블 스커트를 매치해 귀여운 매력을 뽐냈다. 김세정은 고급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위 화려한 다이아몬드 박힌 세트로 포인트를 줬다. 김세정은 진주와 다이아몬드 스파이크가 장식된 데인저 네오 이어링과 데인저 플러스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 점. 그녀는 꽃 목걸이를 착용합니다. 이상한 변호사 유영우, 실화냐? 영화 이상한 변호사 우잉유 에서 우잉유 캐릭터에 영감을 주는 모델은 실제 자폐증 교수입니다. ENA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영화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성 변호사 우영우의 삶과 일을 둘러싼 재미있고 친밀한 이야기로 구상되었습니다. 최근 제작진은 박은빈이 맡은 우영우 역이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템플 그랜딘 교수의 삶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프로토타입 템플 그랜딘 교수는 1947년생으로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의 동물학 교수이자 책 저자이자 자폐 활동가입니다. 그녀는 2살 때 자폐증 진단을 받았고 4살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을 것이며 평생 간병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족에게 그녀를 자폐증 치료시설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들의 열성적인 도움 덕분에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재능과 열정을 동물 연구에 쏟았습니다. 공장에서 사육되고 도축되는 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깨달은 그녀는 동물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마구간과 도살장을 지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미의 농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점이영 1년에 템플 그랜딘 교수는 타임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었고 HBO 영화 템플 그랜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여배우 클레어 데인즈가 연기했습니다. 점이영 1년 강연에서 템플 그랜딘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는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춘 자폐적 사고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렛대학교 김병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폐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정 분야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그랜딘 교수의 연설을 사용했습니다. 법정에서 우영우의 역할, 김병건 교수는 극본 문지원과 호흡을 맞췄고 우영우의 자폐증상을 일상에서 포착하는 데 집중하며 화면 속 상황을 최대한 섬세하고 친근하게 그려냈다. 제작진은 법정에서 의뢰인을 변호하는 자폐증 여성 변호사의 지혜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자폐증 교수 템플 그랜딘의 감동적인 역할에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 자폐증 캐릭터로 재탄생한다. 박은빈만 있으면 돼. 우영우는 5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낮은 감성지능과 낮은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IQ는 164로 높고 기억력은 매우 높습니다. 영우는 어렸을 때부터 법전의 모든 내용을 외웠고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최초의 자폐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자폐증 여성 변호사의 타고난 재능에 더하여 프로듀서들은 자폐증 소녀의 캐릭터와 그녀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어려운 의사소통을 신중하게 제작했습니다. 법학 연구에 대한 열정 외에도 우영우는 특히 고래를 좋아하고 재료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밥을 먹는다. 그녀는 문에 들어갈 때마다 5초까지 세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를 자주 껴안습니다. 유인식 감독은 우영우를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많지 않다. 박은빈이 거절하면 프로젝트가 어렵다. 우영우로 캐스팅되기까지 1년을 기다렸다. 이 역할은 쉽지 않습니다. 박은빈도 부담이 되지만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박은빈만이 할 수 있다. 이상한 변호사 유영우 8회는 최고 시청률 13.1%를 기록, 다음 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